네, 지역의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원구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쓰며 협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전하고 있는지 노원구 김수현 주민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노원구 주민이라면 한 번쯤 지나가 보았을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 지하 연결 통로입니다. 스토어 365 매장에는 사회적 경제 상품 판매장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들여다보니 여행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 세트예요.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여행사와는 다른 상품이 눈에 띕니다. 바로 무장의 여행. 이동의 제약과 인프라 부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해피쿠터는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무장애 여행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한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친환경 제품은 물론 노원구의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제품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고 가는 길목에서 의미 있는 상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어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다니던 이 노원역 부근에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좀 담고 있는 기업들이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저희 해피쿱투어에서 여행 관련된 상품 그리고 용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상품들이 시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선보이고 싶다는 스토어 365. 내 공간은 나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새로운 협력의 방법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김수현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